여러분, 비트코인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블록의 기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란 게 사실 블록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비트코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먼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 2100만 개만 뽑아봐요. 이 별들을 코인별이라고 부르자고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각 별마다 주인을 구분할 수 있게 꼬리표를 붙이고 이제부터 이걸 주소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주에 가만히 있는 별을 옮겨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별을 옮기는 게 아니라 꼬리표, 즉 주소를 바꾸면 됩니다. 별에 대한 주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가 가진 코인별의 주소를 다른 사람의 주소로 바꾸는 거죠. 물론 우주로 날아가 별에 직접 꼬리표를 붙였다 뗐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소를 바꾸는 모든 과정은, 자 다시 얘기하면 주인을 변경하는 절차는 주소 변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지금부터 B612-001 주소에 배정된 코인별 30개를 주소 B612-314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꽝꽝꽝. 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선포와 함께 30개의 코인별의 주인이 B612-001에서 B612-314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은 그냥 새끼손가락 거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나중에 딴 말 하지 못하게 문서로 남기고 도장도 박아야 해요. 유식한 말로 서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명까지 포함된 주소 이동 선언문을 이제부터 트랜잭션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위에 선언문에 이렇게 서명이 추가되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B612-001 주소에 배정된 코인별 30개를 주소 B612-314에 배정하겠습니다. B612-001의 전자서명. 네, 이것이 코인별 트랜잭션입니다. 이제 모든 트랜잭션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만 하면 우주에 있는 코인별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 어떤 주소에 배정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마치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듯 코인별의 소유권 이전의 역사를 누구나 리플레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소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코인별을 사든지 팔든지 공짜로 주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어느 별이 누구 거였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별이 아니라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때요? 멋지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사고 팔고 하면 트랜잭션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비디오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코인별의 이동과 관련한 트랜잭션을 전부 기억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어요. 자,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우리 모두가 저장해야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압축 기술입니다. 대략 10분치의 트랜잭션을 모아서 일정한 크기, 즉 80바이트의 파일로 압축을 하고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에 이 압축 데이터만을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10분당 80바이트면 1년치를 모아도 4.2MB밖에 되지 않아요. 100년을 산다고 하면 평생 420MB의 데이터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코인별의 트랜잭션 기록을 누구나 압축 파일 형태로 복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분치의 트랜잭션을 모아 압축한 파일을 이제부터 블록 헤더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블록 헤더에 추가로 직전 블록 헤더의 압축 파일도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블록 헤더는 그 이전 블록 헤더로 거슬러 올라가는 체인을 형성할 거예요.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전 세계인이 모두가 1년에 최대 4.2MB에 불과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데이터는 코인별의 모든 거래 장면이 압축된 비디오 파일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너무나 큰 데이터를 너무나 작은 곳에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 압축 데이터 파일을 다시 원본 비디오 파일로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누구나 쉽게 다시 비디오를 돌려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네,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돌려봐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블록체인이라는 압축 파일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자, 바로 원본 파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원본 파일을 별도로 저장했을 때 그게 정말 원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원본과 조작된 비디오가 있을 때 블록체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통해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전 세계 누구나 휴대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누구나 휴대할 수 있는 진본 감별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스템을 가동시켜 볼까요? 아, 잠깐만요. 아직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트랜잭션 압축 과정과 관련된 거예요. 즉, 소를 누가 키울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 중 누군가는 모두에게 이룬 이 압축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압축 작업을 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코인별을 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펀저블 해야 합니다. 자, 펀저블 들어보셨죠? Non-Fungible, NFT, Fungible, 예, 대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Fungible 하기 위해서는 액면가를 정해야 해요. 이 액면가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액면가가 개개의 코인별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식처럼 액면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발행 시점에는 액면가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펀저블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각 별들의 최초의 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증표를 1차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각국의 증권관리기관에 미리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증권의 형식을 빌어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훨씬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찾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다양스럽게도 위에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어버릴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해낸 방법이죠. 어떻게 하느냐? 우선 2100만 개의 코인별의 액면가는 0원이에요. 무료. 즉 발행 가격이 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발행된 2100만 개의 코인은 전부 코인베이스라는 주소에 락업을 합니다. 이제 누군가 트랜잭션을 모아 압축 작업을 하면 두 가지 종류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트랜잭션을 생성한 사람들로부터 수취하는 압축 요금, 즉 수수료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에 락업된 코인별에서 50개의 코인별을 무료로 나눠줘요. 자, 이것은 서브시디,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수수료와 보조금을 합해서 채굴 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부터 블록 압축 작업을 채굴 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채굴 작업. 익숙한 단어죠. 자, 채굴 작업을 하면 보상을 얻게 되니까 누구나 채굴 작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만약 N번째 블록헤드를 압축해야 하는데 100명이 압축 작업에 성공한다면 100명 모두에게 보상을 가져가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순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100명 중에 한 명을 정해야 돼요. 자, 누가 이 블록 헤더의 보상을, 채굴 보상을 가져갈 것인가는 선착순으로 정합니다. 가장 먼저 압축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이 블록 보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압축 작업자들, 즉 채굴 작업자들은 경제학적 생존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더 적은 단가에 더 빠르게 압축하도록 진화할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N번째 블록 헤더 작업이 진행되는 약 10분 동안 만약에 이 선착순에 의해서 1등을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동시에 채굴에 성공하여 서로 채굴 보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채굴 작업자가 나타났다. 여러 명의 채굴 작업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채굴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먼저 관측된 블록 헤더만을 선택하여 그 블록 헤더를 기반으로 다음 블록 헤더 압축 작업을 진행해요. 즉, 이 전체 채굴 작업자들이 어떠한 블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착순 1등이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한 100단계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특정한 블록 헤더만이 전체 채굴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되고 상충되던 블록 헤더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런 이유로 블록 채굴 보상으로 얻은 코인은 100블록이 지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밤하늘 저 멀리에 있어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별들을 누구나 조화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규칙, 즉 프로토콜을 설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별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저장되죠? 네, 코인별은 블록에 있지도 않고 그곳에 저장되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코인별은 원래 있던 그 자리, 우리 우주 속에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움직이거나 저장되는 것은 코인별이 아니라 별들의 소유권 뿐이죠. 자, 세 번째, 블록에는 소유권 이전 선포문, 다시 말해서 트랜잭션만 저장이 된다. 네 번째, 10분치의 트랜잭션을 묶어서 압축한 것을 블록 헤더라고 한다. 자, 다섯 번째, 이 블록 헤더가 서로 연결된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압축된 자료로만 이루어진 이 블록체인은 1년치를 모아도 4.2MB에 불과하라. 누구나 휴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즉 블록체인 데이터는 노드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보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거짓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사람들의 눈, 즉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에 의해서 블록체인 데이터의 안전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게 별이던 블랙홀이던 처음부터 상관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코인별을 만든 게 아니라 뭐 블랙홀을 기준으로 코인별을 만들었다 한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애초에 상관이 없는 별자는 떼어버리고 이름을 한번 다시 지어볼까요? 그냥 비트코인이라고요. 자, 하지만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비트코인 별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즉,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